보마 MG 거 바로 롱테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G도 요즘에 별로 안 파는 것 같아요. 브랜드도 그렇고 요즘에 뭔가 좀 밋밋해요. 롯데는 네 어리 뭐 1종 40, 2종 100, 3종 200 뭐 이거 큰 메리트가 있고요. 보험금 지급이 잘 돼야죠. 결론은 보험금 지급 안 그래요? 이미지 때문에 자 고액 항암 치료비 한시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간병비 사용 일단 4월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병원을 일반 병원은 15만원, 요양은 3만원. 이 요양이 중요한데 업계 누적은 20만원까지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기타 부정맥 I49 1000만원까지. 아, 참고로 한화생명의 부정맥 그 4000만원 있죠? 다시 연장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MG 1호종 매회 그 비급여 즉시 100% 간편은 50% 면책 감액 기한이 없어요. 선천성 축코드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장 용종 2종일 때 100만원 그리고 심장 뇌 스탠드 200만원 갑상선암 다빈치 로봇 수술 2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MG는 1종 40 타산이 20밖에 안 돼요. 원래 DB도 30까지 됐죠. 예, 3월달에 2종은 100만원 타산은 50까지 3종은 200 여기도 200 되는데 예. 자, 그 다음에 4종은 1000만원 그 다음에 5종은 2000만원까지 하지만 보험금 지급이 잘 나온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중입자 치료비 일단은 한국도 도입이 되는데요. 이제 고액 치료비 항암 방사선 3000만원으로 준비하셔라. 이거는 중입자 가속기 치료 그 전부터 많이 올려드렸어요. 짧은 치료시간 통증 출혈 입원 없고요. 높은 완치율 이게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횟수 제한 없이 암통원비 암통원시 하루 30만원 참고로 동양생명이 제가 다음 시간에 올려드리겠지만 동양생명이 60만원짜리가 나왔어요. 암통원비가 그리고 흥구과제는 3대 진단비가 52만원 이러한 부분들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온 김에 설명해 드린 거예요. 암통원비 30만원 좀 적습니다. 이왕이면 단돈 만원으로 동양생명 6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좋겠죠. 연간 횟수 제한 없고요. 무제한으로 암치료비 간접 비용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A씨 하루 통원비 뭐 치료비가 KTX, 택시, 식대, 숙박 이렇게 해서 실손보상에서 되지 않으니까 뭐 MG에 30만원 준비하셔라. 근데 동양생명 60만원도 가입하면 매우 대박이고요. 아직 암통원비는 누적 한도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어디죠? 흥구화제는 52만원 이거 다 합치면 얼마예요 도대체? 112만원 보장이 되겠네요. 112만원 네, 간병인 사용 일단 이렇게 해서 15만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만원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 15만원은 14일 입원해서 210만원까지 그래서 요양원 요양병원이 중요한데 3만원 이게 좀 낮아요. 이게 좀 높아야 좋은데 어쨌든 간에 3만원 2만원밖에 안되니까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2만원대로 혜택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원더풀 종합보험도 계속 받는 표적항암 최초 1회로 1억 연간 1회로 3천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6명 중 1명은 당뇨병 그래서 6명 중 1명은 당뇨병 만성합병증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당한 혈색소 6.5 이상이면 200만원 그리고 7.5 이상이면 100만원 만성 당뇨병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당뇨 진단비도 그리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요즘에 어린이도 소아 당뇨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19,000원 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원더풀 착한 암 유병자도 3년만 지나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3, 3, 5 이러한 부분들로 제자리암 진단 입원 수술 받은 지 3년만 경과됐다면 고지 후에 가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부분들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070 유병자의 취향 저격이에요. 또 이러한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린이 아이조와 I49 기타 부정맥 10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보험료 할인 제도도 무사고시에 5년간 5% 할인 다자녀도 이렇게 해서 할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자 병원사 선임 비용도 5천에서 7천 타산은 벌써 올랐어요. 너무 늦게 올랐어요. 네,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